초보 캠퍼를 위한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 LED 랜턴보다 사용이 번거로운 가스, 가솔린 랜턴. 이것만 알아도 사용이 어렵지 않다. 팁 1. 여분의 멘틀을 준비할 것. 멘틀은 성면 소재로 된 주머니로 한번 태워야 빛을 낼 수 있다. 한번 태운 멘틀은 부서지기 쉬우니 늘 여분을 소지하도록 한다. 팁 2.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멘틀 바르게 묶기. 멘틀의 구멍을 통해 가스가 셀 경우 가스에 붙은 물이 랜턴 유리를 직접 가열하게 된다. 이럴 때 유리가 깨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멘틀을 바르게 묶는다. 팁 3. 점화 온도가 중요한 가스랜턴. 겨울엔 이소부탄가스를. 가스랜턴은 영하의 온도에서는 점화가 어렵다. 동계에는 영하에서도 점화가 가능한 이소부탄가스를 사용할 것. 팁 4. 높은 압력이 필요한 가솔린 랜턴. 연료는 60에서 80%만 채우기. 점화할 때 연료와 압력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연료는 연료통에 60에서 80%까지만 채운다. 끌 때는 연료통의 압력 밸브를 풀어주어 연료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한다.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.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